한거리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운동장 상태를 체크합니다. 최근 잦은 비 소식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운동장 전체에 잡초들이 자라 있습니다. 잡초뿐만 아니라 흙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새까맣게 오염된 부분도 확인되었고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며 울퉁불퉁하여 표면 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먼저 대형 평탄부를 차량에 연결하여 운동장 클리닉 작업을 시작합니다.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표면을 3에서 5cm 힘있게 긁어내 기존의 흙을 뒤집고 굳어진 표면을 파쇄시켜서 고르게 만들어주며 잔돌 이물질까지 함께 골라냅니다. 작업을 하며 표토층 아래에 있던 많은 양의 돌들이 드러납니다. 밟고 넘어지거나 찍혀서 부상당할 위험이 있으니 제거해줍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클리어 본품을 연결하여 대형 평탄부가 지나간 표면을 정리하며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합니다. 평탄부, 필터, 롤러로 구성되어 쉽고 빠르게 정비할 수 있습니다. 잡초, 잔돌을 모두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운동장의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운동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스마츠를 믿고 선택해주신 천안 삼거리 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